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7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어제 성재 목사님과 함께 목요일 말씀 보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하고 싶어진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무엇이든 말하고 싶어지죠.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안다 생각되어지면은 더 말하고 싶어져요.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복음과 은혜, 감사, 찬양 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 문제냐면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을 더 말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재 목사님 어제 복음과 은혜,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돼를 말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죠. 어제 말씀을 통해 목사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안 사는 건가? 그렇지 않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경고를 더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니까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여 놓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모든 짐승들은 길들여 놓았지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점점 가득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세상이 교회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가 타락했다고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나날이 떨어져 갑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똑같이 이 혀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거룩하게 전하지만 어느 음식점에 가서는 갑질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면서 말을 뗍니다. 이 말, 야고보가 이 말을 꺼낼 때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꺼낼 때는 어려운 말 할 때 그렇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서로를 향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제 목사님 안술처럼 문제인 걸 알고 그거를 정죄하는 말, 네가 잘못했어, 세상이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없어지고 교회에는 복음과 감사, 찬양,
그리고 은혜 이런 말들로 우리의 언어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어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물과 쓴물은요, 신선한 물과 짠 물을 뜻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건조한 기후에서는요, 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물들이 있었는데 그 샘물들 중에는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물이 있었고 먹지 못하는 짠 물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신선한 물, 이렇게 신선한 물과 그리고 짠 물이 한 샘에서 같이 나온다면 그 물은 무슨 물이 될까요? 이 물은 신선한 물이 아니라 짠 물이 되겠죠. 먹을 수 없는 물이요. 이것처럼 우리가 찬양 그리고 저주를 함께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 될까요? 죄로 가득한 입술이 될까요? 그 입술은 악한 입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혀를 맡겨드릴 때 우리의 힘으로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 악한 혀가 길들여지고 선한 은혜의 언어들로 가득 찰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서로 잘못했다고 문제라고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일 토요일 이어지는 본문을 좀 보시면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내일 토요일 손으로 묵상 말씀을 한번 함께 쭉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모두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과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들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짠 물이 아니라 신선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언어가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찬양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말들로 우리 하루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인지 정죄하거나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